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동구 유라동에 신축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기역까지 340m 거리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북도로 12m, 동도로 4m, 코너를 접하고 있고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4층까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매매가 되기 전까지 공실로 비워둘 생각이고요.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동쪽으로 100m 앞에는 유라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200m 앞에는 신기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도보 1, 2분 거리에 등교가 가능한 학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와 있어 1층 상가도 장사가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쯤에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5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는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가는 두 가구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고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복층으로 구성되어 주인세대 인테리어 컨디션도 최상급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롱브릭 타일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롱브릭 타일 외에도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지붕 쪽에 보시면은 징크 판넬로 세 가지로 건물 전면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 집 앞에 도로는 이제 북도로 12m 그리고 동도로 4m, 12m, 4m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앞으로 가서 또 상가를 잠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1층 상가를 사용하실 분이 계실까 하여 주인분이 아직까지 세를 안 놓고 있는 중이고요. 자, 상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상가 쪽에 보시면은 상가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바닥에 보시면은 폴리시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위쪽에는 택스 작업과 전기 작업이 아직 덜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상가 쪽에 노출로 이제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인테리어 또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화장실이 한 곳에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 또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상가 따로 나뉘어서 이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걸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들어오는 문도 우측편에 하나 있고요. 왼쪽편에 또 두 개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두 개로 충분히 나누어 수 있고요. 기둥 쪽에 보시면은 앞쪽 기둥하고 뒤쪽 기둥 이렇게 있는데 요 가운데에 가벽을 세워서 충분히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1층 상가는 보시면은 전체 전면에 통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상가가 들어오더라도 오늘 건물은 도로 12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활용성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도와 내 집 경계에 보시면은 대리석으로 경계석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에도 지금 인도 블럭을 깔아두셔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 측면 그리고 후면 잠시 비춰드리자면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너 양면이기 때문에 롱브릭 타일 양면으로 잘 감아두셨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그랜율 공법으로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 상가부터 해서 측면이죠. 그러니까 측면 쪽에 보시면은 측면 쪽에도 이렇게 롱브릭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사이사이 롱브릭 타일 사이사이에 매질을 꼼꼼하게 이렇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주차는 보시면 뒤쪽으로 이제 4대 그리고 측면 쪽으로 1대 총 5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문 앞에 보시면 CCTV 4채널 매립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왔고요. 현관에 보시면은 현관도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현관 공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계단 쪽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이제 타일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는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두 가구, 총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3층도 2층과 이제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두 가구, 총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3층에서 바로 반계단 올라서면은 주인세대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인세대는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문이 이제 3.5층 정도 되겠죠. 3.5층에서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은 우측으로 보시면은 신발장, 4칸짜리 키큰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망임 유리로 3면동 주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은 보시는 것처럼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실 일조량 굉장히 좋고요. 채광도 좋고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앞에 막히는 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망권도 굉장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거실 바로 앞에 보시면은 베란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베란다 넓이도 약 2m 정도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베란다도 공간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바로 앞쪽에 세탁기 놓을 수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 또 굉장히 키 큰 붙박이장이, 양문형 붙박이장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도 화이트톤으로 싱크대 굉장히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디귿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이제 주방 음식을 만들 때 애기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대면형 싱크대가 되어 있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싱크대 바로 위에 보시면은 3구짜리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멋스러운 우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싱크볼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콘센트죠. 콘센트도 되고 바로 위에 이제 휴대폰을 올려놓더라도 자동으로 휴대폰 충전이 되는 그런 콘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대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앞에도 이제 베란다가 있는데 바로 이쪽에도 또 베란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세탁기 두 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탁실 겸 이제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거실을 지나서,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방과 거실과 주방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중문, 들어오는 이중문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편으로는 거실, 그리고 주방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중문을 들어서면 왼쪽으로는 이제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복도 쪽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나무 색상과 똑같은 문이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면은, 자, 오늘 주인세대 안방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자, 안방 쪽에 보시면은 전체 목 작업을 하셔서 지금 이제 실내 안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도 냄새가 굉장히, 나무 냄새가 굉장히 은은하고 좋습니다. 목 작업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쪽에도 샤워 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에서도 충분히 샤워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안방 바로 옆에 보시면 또 문이 하나 있죠. 문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을 열어보시면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공간에 안방 서재로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룸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나가보겠습니다. 자,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목 작업을 하여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요. 자, 이쪽 방에도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방 역시 안방 사이즈만큼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이 방은 현재 정남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 역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려고 자리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시스템 에어컨이 방방마다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과 두 번째 방 사이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역시 마찬가지로 샤워부스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밑으로 보시면은 단차를 두었기 때문에 세면대까지는 근식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왔던 3년동 중문이 있던 곳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거실과 방 사이 왼쪽에 보시면 또 이렇게 또 다른 공간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공간에도 공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 책상 하나 놔두시고 이 공간에 공부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문을 열어보면 오늘 건물 복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전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계단 바닥과 벽면 쪽이 이렇게 나무로 목 작업을 하여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요.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복층 공간 보시면 바로 정면에 세 칸짜리 이렇게 붙박이장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장도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공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보시면은 계단실 올라오는 곳에 이렇게 남는 공간을 활용을 잘 하셔서 붙박이장이 여러 개의 붙박이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복층 이제 지붕 쪽이죠. 지붕 쪽에 보시면은 예전 이제 한옥 석가래처럼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고요. 복층 공간 보시면은 층고 높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레일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복층에 또 다른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도 안방보다 훨씬 크면서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이제 애기들 서재 용도로 뭐 사용하셔도 되고 또 손님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왼쪽편에 또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이 공간에도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 세대는 전체 화장실이 3개라서 화장실로 고생할 일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 계단 올라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옥상 겸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밖으로 한번 나가보면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공간에 벤치 하나 짜두고 가족분들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공간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1층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옥상 복층 부분 보시면 지붕 쪽에는 진급 판넬로 전체 진급 판넬로 꼼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누수 걱정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한쪽 벽면으로 보시면은 콘센트를 미리 뽑아 두시고요. 콘센트 외에 또 옆에 수전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문 쪽으로 보시면은 캐노피도 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건물 위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가시면은 바로 앞에 롯데 시네마 쇼핑몰이죠. 롯데 쇼핑몰이 저는 잘 보이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앞에 도보로 약 한 7, 8분 거리에 롯데 쇼핑점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또 앞에 빨간색 건물이 초등학교, 중학교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세권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신기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역까지는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쯤에서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네 가구, 투룸 네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0가구로 되어 있고요. 상가, 1층 상가가 두 가구로 될 경우에는 전체 11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 203.1제곱미터, 구단위로 61.4평, 건물 연면적 399.79제곱미터, 구단위로 120.9평, 사용승이 2022년 1월 5일 사용승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15억, 융자 5억, 보증금 3억 2천에 인수가격 6억 8천, 월수입 320만원에 은행이자 1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하고 순수익 170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가가 6억 8천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수가는 주인 세대 거주했을 때 6억 8천에 거주하면서 순수입이 170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신기역 3분 거리에 있는 동구 유라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